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희고요. 건국대 미술 한국화를 전공도 하고 서양화도 전공도 한 미술학도입니다. 저는 처음에 삼청동에 왔을 때 이렇게 한옥이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고 제 지인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원래 태생이 경주에서 태어나서 한옥들을 많이 보고 자란 상태인 보고 자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서울의 그 도시 속에 있는 한옥은 더좀 색다르고 좀더 고풍적이고 서민들이 살았던 그런 느낌보다는 좀더 지식인들이 사는 그런 뭔가 우아한 경주에서의 봤던 그런 한옥이 아니라 다른 건 아닌데 조금 더 분위기가 다른 그런 우아한 자태를 지니고 있었어요. 사실은 원래는 항상 한옥을 많이 안 보고 자란 세대라서 한옥에 대한 생각보다 원래 저희 세대가 우리 문물을 이렇게 조상들을 이렇게 좀더 생각하고 혹은 위의 세대를 좀 우러러보는 경향이 없이 서양 문물을 좀더 추구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빠져 있어서 한옥이나 뭐 한복 뭐 이런 것들은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역시 그랬고. 그런데 솔직히 경주에 있는 한옥들을 봐도 그렇게 감동이 없었는데 삼청동에 와서 한옥들을 보고 그거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뭔가 진한 감동?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아하고 아름답고 서양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움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상한 진한 감동 같은 게다 와가지고 그렇게 숱하게 경주에서 많은 능을 보고 무덤을 보고 막 이렇게 막 초가집도 많고 그런 걸 봤는데도 불구한 전데 이상하게 도시 속에 있는 한옥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냥 그런 게 뭔, 뭐 무슨 감정이지? 이러고 계속 그냥 삼청동이 좋아서 한옥 있는 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무슨 감정이지? 이거는 뭐 나는 원래 서양 문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감정이 느껴지지? 해서 계속 삼청동을 왔는데 오늘 알았어요. 여기 그냥 지인 따라 왔는 이곳에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내 정원과 그 풀과 함께 뭔가 가꿔진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러고 보니까 말하다가 알았는데 그 경주는 그런 곳에서 제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방침으로 어쩔 수 없이 뭐그 거기를 조금 개조해서 뭐 가게를 열거나 뭐 지붕만 있거나 뭐 혹은 뭐 이렇게 제대로 사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안동마을 같이 그런 데는 있는데 거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키면서 예쁘게 꾸며놓고 진짜 아름답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봐서 아마 정말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 감동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대학원을 일러스트레이션 대학원을 다니면서 동화책도 만들고 캐릭터도 만들고 뭔가 앞으로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풍경들이 다 유럽이었는데 아, 여기 딱 오고 나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여기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저런 우물 아니고 저기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고 하늘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이런 한옥의 저기 기와장 같은 이런 거에 오늘 감동을 받아서 그쪽으로 배경을 해서 제 이야기를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오늘 제대로
우리나라 유산 한옥에 대해서 감동을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